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매우 더웠던 수요일이고요. 사실은 점심 먹을 때 말고는 더웠는지 별로 느낄 새가 없이 요즘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는 네, 찌라입니다. 이번 주는 좀 지난주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는 사무실에서 그냥 밀렸던 일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운데 다들 건강 괜찮으세요? 그 더울 때 에어컨 밖에 너무 덥고 에어컨 안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행의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거는 작년 여름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저는 굉장히 나는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아예 우리의 테마는 뭔가 액티브한 그런 본격 스펙타클 레저 스포츠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가서 좀 쉬고 뭐 오름 같은 데 그냥 올라가고 둘째 날은 한라산에 가서 백록담이죠? 네, 백록담에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은 스노클링하고 뭐 물놀이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오토바이 스쿠터 빌려가지고 해안 일주하고 굉장히 빡세게 여행을 하다 왔는데 네,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행할 때 철칙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캐리어를 못 갖고 가게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배낭여행을 해야 되고 헝그리하게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캐리어를 아무도 못 갖고 오게 하고 뭐 숙소도 굉장히 게스트하우스에서 막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그 제 친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얘기를 전합니다. 저는 여행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아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다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재밌었던 책 두 번째 오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범님, 영철님, 승태님, 동진님, 창윤님 반갑습니다. 여행의 심리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지금 아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8월 달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여행 정보는 아닌데 여행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왜 여행을 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재밌는 책 여행의 심리학입니다.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챕터인데 전 이 챕터가 사실 제일 좋았어요. 이 작가분이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잘 풀어주셨는데 첫 번째, 나는 왜 여행을 떠날까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여행의 동기가 현실의 도피이기도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여행 패턴이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여행의 테마 요소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뭐 여기는 유적지를 보는 것도 있고 뭐 각각의 테마 요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오늘은 여행의 불만족 요소와 여행의 기본 요소를 어떻게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배치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여행 실전편 이렇게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지연님 좋은 친구들이라고. 네, 제가 사실 여행 다닐 때 친구들을 좀 많이 하드하게 굴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또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는데 괴로웠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여행의 불만족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볼까요? 분노입니다. 사실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여행에서 화가 날 때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는 바가지, 가짜나 잘못된 물건 팔기, 강매, 고단수 호객, 슬쩍 끼워 팔기 등 다양한 형태로 모든 부류의 여행자들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설 환전소에서 볼 수 있는 반털기. 반털기가 뭐냐면 고객 눈앞에서 지폐를 세며 고객이 안심한 뒤 지폐의 반을 확 휙 털어 서랍에 떨구는 마술을 뜻한다. 지폐를 받은 다음 직접 세어보지 않으면 깨끗이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인 이런 반털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 모든 사기의 개발지라는 악평까지 듣는 인도의 델리처럼 특별히 여행자 대상 사기로 악명이 높은 지역도 있다.
여행자들이 이런 지역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꽤 크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죠. 이분이 겪은 경험이 사실 책 중간중간에 있는데 조인트 티켓이 문제가 많대요. 조인트 티켓이란 목적지까지 가는 직행 교통편이 없을 때 여행사에서 두 구간의 이상의 표를 묶어서 파는 것이다. 특히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조인트 티켓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는 순간 표 반쪽을 날리거나 뭐 이 표는 쓸 수 없어요. 여기서 다시 사야 해요. 웃돈을 날리거나 이 표는 추가 요금을 여기서 내야 돼요.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묵어가야 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폐차 직전에 차량을 이용해야 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네. 요즘 태범님이 휴불제 여행 상품도 있다고 그거 아직 보질 못했는데 저도 알려주세요. 내게 환전 사기를 친 인간, 환전 사기를 당했는데 이 조인트 티켓을 경유지에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내가 묵은 숙소의 야간조 가이드였다. 편치 않은 밤을 난 뒤 라오스로 가는 차를 타려는 내게 이 가이드는 시판돈에 가면 환전소가 없다. 내가 현재 환율을 그대로 쳐서 돈을 바꿔주겠다며 미끼를 던졌다. 가이드가 하는 말이니까 믿었겠죠. 첫 여행의 풋풋함이었던 나는 가이드북에 나온 환율의 60% 수준에 떡하니 거금을 바꾸고야 말았다.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오스트리아 친구 한 명과 함께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승합차에 올랐다. 이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아니야, 시판돈에서는 모든 숙소에서 가이드북에 나온 환율대로 돈을 바꿔줘. 거기서 온 사람들한테 얼마 전에 들은 정보야.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요. 이분의 첫 여행에서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우통을 벗고 폭주 중이던 중학생 또래 남자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스뚱뜨랭으로 돌아갔다. 내게 사기를 쳐 한몫 잡은 가이드는 벌써 이웃마을로 달아났고 나는 숙소 매니저와 스뚱뜨랭 경찰에게 분노를 토했다. 물론 돈을 돌려받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숙소 매니저가 돈대까지 가는 교통편을 공짜로 알아봐주기는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노를 겪는다. 그리고 뭐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 뭐 그 태국 최대 축제 송크란이나 뭐 인도 전역에서 펼쳐지는 홀리 같은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요. 여행자 대상 범죄에 대처하는 법. 현지인들은 여행자 대상 범죄를 대체로 아주 싫어하는 편이다. 한마디로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여행자 대상 범죄를 싫어한다. 한 번은 라오스의 왕이항에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방을 비운 사이에 창문으로 장대를 집어넣어 방 안에 가방을 훔쳐간 절도범이 있었다. 그때 숙소 주인들은 온통 혈안이 되어 범인을 잡으러 뛰어다니거나 한밤에 자기네 숙소의 가장 으슥한 곳을 골라 매복하며 절도범을 기다리기도 했다. 또 한편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범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축에 드는 스리랑카나 라오스, 네팔 같은 곳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빈도가 오히려 꽤 낮다. 이곳의 여행자는 기본적으로 여행지를 방문한 손님이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고 잘 접대하려는 인류의 미풍양속을 공유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여행의 사회적 효과를 연구한 학자들은 여행자들의 행동도 여행자 대상 범죄를 낳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역설한다. 현지인들도 여행지를 평가한다는 말이다. 현지인을 멸시하고 현지 공동체와 문화를 능멸하는 여행자들은 여행자에 대한 현지인들의 평가를 악화시킨다. 특히 원정 성매매는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평가를 한방에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현지인들이 여행자를 보는 눈이 안 좋아지면 당해도 싸지 저것들 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여행자 대상 범죄가 횡행하기에 좋은 토양을 만들게 될 것이다. 언제나 최소한의 규범은 지키며 여행을 즐기자. 이는 다른 모든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다. 네, 그래서 여행자 대상 범죄가 에 대한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건데 잘못 썼다. 분노 여기죠. 불만족 요소의 첫 번째가 분노였고 두 번째가 공포예요. 근데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분은 비행기 공포증을 얘기를 해요. 비행기 공포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행기 공포증이 되게 이렇게 일반적인가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무서우세요? 그래서 비행기 공포는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범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회원제인데 얼마씩 매월 이체해서 갭 타는 방식이네요. 여행 상품이 200만 원이면 여행사에서 절반인 100만 원을 미리 주는 거다. 후불로. 그리고 100만 원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납부하는 거다. 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행 항상 돈과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포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에 그 외교부 여행 경보 제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저는 처음 자세히 이렇게 본건 처음이라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 경보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남색 여행 유의 단계로 현재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지역 등에 여행 유의가 발령돼 있다. 2단계는 황색의 여행 자제 단계로 2단계에 속한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에 크게 주의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몰디브 일부 섬이나 독립 후 사회적 안정을 찾아나가는 동티모르 등지에 여행 자제가 발령돼 있다. 3단계는 적색의 철수 권고 단계이다. 현재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정세와 치안이 불안정한 파키스탄 전역 등의 철수 권고가 발령돼 있다. 여기서도 자유로운 여행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런 곳에 대해서는 여행자들이 서로 진짜 그곳에 가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을 짚고 받거나 현지에서 온 인근 지역 사람들도 방문이 권하진 않아요. 우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한다. 그래서 적색 경보가 발령될 정도의 지역은 아주 모험적인 여행자들 말고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마지막 4단계 경보는 흑색 여행 금지 단계이다. 현재 여행 금지가 발령되어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는 지역은 모두 7개이다.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일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는 전쟁, 테러, 치안 상실, 극한 사회 갈등, 범죄, 질병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 공동체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들이다. 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정보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불만족 요소의 세 번째는 혐오입니다. 근데 혐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러운 것과 어떤 위생적이나 뭐 이런 원초적인 의미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 의미의 그 혐오스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좀 사실은 위생이 우리한테 더 와닿죠. 여행과 혐오는 위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결탁해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SF적인 화장실 설비와 높은 공공 위생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한국 사람은 외국의 위생 수준에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미국의 호텔에 묵고 있다고 쳐보자. 사실 미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대다수 나라가 그렇죠? 알다시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침대나 소파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곤 하는데 여러분은 똥이 묻었을지 겨가 묻었을지 모를 미국인들의 신발과 자주 접촉했던 이 침대와 소파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심지어 한국 사람은 열대지방에서 생 코코넛 주스를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코넛을 갈라서 자르는 칼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뭐 그리고 중국의 화장실, 동남아 길거리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위생 혐오의 대상이 되겠죠. 이처럼 한국 사람의 높은 위생관념은 스스로 여행자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문화적 원죄로 작용하여 적잖이 여행을 방해한다. 만약 자신이 위생 수준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행지 정보를 습득할 때 현지의 각종 위생 요소도 세심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가보고 싶다고. 저도 아까 말한 그 7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다면 사실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혐오감이 죄송합니다. 혐오감이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의 여행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말아야 한다. 특히 아무 근거가 없는 혐오감 탓에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전전하고 있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소와 식당은 생각보다 많다. 나쁜 예감을 너무 믿지 말고 근거 없는 불안은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여행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위험을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혐오가 우리에게 어떤 여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다섯 가지 여행의 기본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날씨. 날씨.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저는 여행의 심리학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즐겁게 여행을 하려면 조금 포기하는 부분도 있으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국의 어떤 날씨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느낀 뒤, 그럼 지금은 어디가 날씨가 좋은가 하고 마음에 드는 날씨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날씨야말로 여행의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가 딱 맞물려 작동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행의 요소라고 할수 있다. 한국의 추위를 싫어 여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뜻한 날씨를 찾아 남쪽으로 날아간다. 특히 11월부터 2월에 이르는 기간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에 날씨가 화창하고 심하게 덥지 않을 때라서 이들 지역의 인기가 높다. 단, 겨울에 남쪽 나라를 여행하려면 마음에 드는 비행기표와 숙소를 미리미리 예약해놓는 편이 좋고, 웬만한 곳에서는 많은 인파와 성수기 물가를 경험하리라 각오하는 편이 좋다는 점도 기억하자. 특히 여름은 우리나라의 습한 무더위에서 탈출해 날씨가 맑고 화창한 유럽이나 북미 서해안, 몽골, 중국 고산지를 여행할 적기라고 할수 있다. 네, 중국은 여름에 가도, 제가 여름에 티벳에 갔는데 추웠거든요, 가을처럼. 인도네시아는 이때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온화한 건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때 주야장천 비가 내리고 습도 100%의 찜통더위를 자랑하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는 피하는 편이 좋다. 봄과 가을은 아주 날씨가 좋아서 굳이 탈출할 이유는 없지만, 이때 여행을 간다면 대부분 지역에서 적당히 좋은 날씨를 누리며 성수기 인파와 물가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중동이나 네팔 등 몇몇 여행지는 이 무렵에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날씨별 여행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는데, 모로코 가보고 싶었는데, 모로코, 마라케시, 이탈리아, 로마, 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쿤밍, 뭐, 케냐, 나이로비, 뭐, 이런 곳의 날씨 정보를 적어 놨어요. 뭐, 캘리포니아, 엄청, 뭐, 봄부터 가을까지 날씨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 가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음식입니다. 쓰는 게 귀찮아서 안 쓸게요. 여행의 기본 요소 두 번째. 날씨랑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중국인이 나한테 말했다. 역시 신라면을 먹고 있군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신라면을 갖고 다닌다니까요. 신라면, 김치. 희수님 다음 달에 홋카이도 간다고. 어디 이뿐인가? 와, 융프라우호 꼭대기에 가면 여행사 쿠폰으로 우리나라 컵라면을 바꿔먹을 수 있어. 팔기도 하고. 있다더니 진짜 있더라. 한국 라면은 세계적 등산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악 관광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신 소주 안 갖고 있나? 없다. 고구마는? 없다. 한국 사람인데 소주랑 고구마를 안 가져왔다는 건가? 인도 자이살메르 낙타 사파리의 낙타꾼과 내가 나눈 대화이다. 낙타꾼은 평소 사막의 모닥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려고 1만 5천리 한국에서부터 고구마를 공수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을 워낙 많이 모아왔던 터라 내게 이런 내용을 질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행을 한번 이상 해본 한국 사람이라면 여행 짐을 꾸리며 이 라면을 어떻게 넣을까 고민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블로그에 꼭 있죠. 컵라면을 뜯어서 면 따로 용기 따로 싸면 라면이 짐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건 한국 여행자들의 여행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라면을 꼭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라면과 김치를 싸갈까? 오직 왜 한국 사람만? 너무 그 맵고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아시아 음식을 두려워하는 서양인들도 싸우지 않는데 도대체 왜?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가지 그 이론을 세워보았어요. 일단 라면은 휴대하기 쉽고 잘 상하지 않는 기가 막힌 여행 상품인 동시에 여행자에게 언제나 나무랄 데 없는 한끼 식사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다. 여행 욕구 급상승. 다음으로는 한식 인프라 요인을 꼽을 수 있다. 그 중국, 일본, 한국 출신 여행자들의 비중이 높아지지만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서유럽 출신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 여행지의 주요 고객으로 기능해 왔으며 여행지 음식에 대한 서구인의 영향력은 제법 뿌리가 깊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은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든 피자, 파스타, 햄버거, 샌드위치 등등 서양에서 유래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오랜 세월 명성을 떨친 장인들도 만날 수 있다. 반면 한국식을 접할 수 있는 여행지는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싸들고 다니는 두 번째 이유는 안 그러면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다. 그리고 왠지 외국에서 먹으면 좀더 맛있죠.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성격 요인 중 하나인 개방성이다. 여행 나가면 우리는 재료, 조리법, 먹는 방법 등이 낯선 음식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낙타 사파리를 가면 낙타꾼들이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식사를 만들어 주는데 이때 모래로 식기 씻는 광경을 본다면 식기 세척만 방법만으로도 생경한 느낌과 거부감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좀 비위생적인 환경도 많이 겪게 되니까 그땐 라면이 좀 유용하죠. 그리고 음식이 맛없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 음식이 맛없는 곳두 곳을 추천해 주는데요. 추천이 아니죠. 알려주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식당을 가든 무엇을 먹든 정말 맛있는 게 없구나라는 나라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곳은 본디 와일드한 육식을 즐기고 여기에 각종 와일드한 유제품을 곁들이는 몽골이고 다른 한 곳은 역사적 고난과 가난 탓에 전반적 음식 문화가 주변의 맛 강국들에게 견주어 빈약한 캄보디아이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여기 양 작가는 몽골을 여행할 때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선식을 하다시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밥집에서 치즈 토마토 오이 샌드위치를 주문해 놓고 기대했는데 결국 말라 빠진 식빵에 야크 치즈를 넣고 토마토 케첩을 뿌린 뒤 오이 피클을 첨가한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비통해했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음식은 단순히 여행의 만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만족과 불만족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 맛있는 거 나는 먹방이 중요해. 이러면 먹을 게 많은 나라를 가야겠죠. 태국이나 일본, 오사카 뭐 이런 데를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이제 몽골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얘기겠죠. 저는 몽골은 아니고 외몽고에 간 적이 있는데 또 저는 사실 그뭐 비린내 같은 거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막창 방송도 했지만 그때 그 말을 신나게 타고 놀다 오니까 양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나무에. 통째로 벗겨진 채로. 근데 그날 그거를 삶아 가지고 줘서 그냥 거의 소금만 찍어 먹었는데 침이 고이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양 젖을 내려서 줬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풍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행의 기본 요소 세 번째는 풍경인데요. 일단 여행을 떠나기만 하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멋진 경치와 맞닥뜨리게 된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기 여행 추천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분은 이제 이 작가님은 처음에도 밝히셨듯이 본인은 내향적이면서 개방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님은 갑자기 죄송해요. 지우님은 몽골 인접한 시베리아 여행하다가 샐러드를 시켰는데 마늘 절인 것에 마요네즈 발라서 나온 걸 보고 눈물 고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시아 여행지 여섯 군데를 추천을 해줬어요. 이게 좋아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경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향적이며 개방적 여행자인 내가 아시아의 여러 장소를 탐색하다 발견한 내 마음에 쏙 드는 경치 좋은 여행지 몇 군데를 소개한다. 첫 번째, 중국의 랑무스. 중국 서부 간쑤성의 티베트 마을이다. 눈 아래로 펼쳐진 은빛 사원들 건물이 아름답고
시선을 조금 멀리 던지면 반대편 언덕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몇 그루와 풀이 아름답다. 락무스를 찾는 여행자 중에는 사방으로 트레킹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하루는 이쪽 언덕, 하루는 저쪽 언덕 하는 식으로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락무스를 기억 깊은 곳에 담았다. 숙소들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낮지만 분위기 좋은 찻집이 몇 군데 있어서 상세된다. 네, 그래서 락무스라는 마을을 추천했는데 티벳이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 집이잖아요. 요만한 거. 그리고 사람이 서 있으면 아마 요만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광경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만한데 앞에 이따만한 산이 있고 그보다 더 넓은 하늘이 펼쳐지는 그런 곳을 제가 제일 좋아해서 저도 티벳은 정말 좋았던 여행지 중에 하나라 공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리랑카의 엘라. 스리랑카 중심부의 산지가 여기에서 시원하게 계곡으로 갈라지며 평원과 만난다. 녹색 자연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므로 이쪽 저쪽으로 가벼운 트레킹을 하기에 좋다. 숲속에 자리 잡은 숙소에 묵든 어렵네요. 시원한 계곡 풍경이 보이는 숙소에 묵든 관계없이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전 요걸 보고서 스리랑카가 좀 가고 싶어졌어요. 스리랑카의 미리사라는 해변인데요. 여기는 스리랑카 남해안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다. 찾는 사람이 워낙 적고 개발되지 않아서 그림 같은 해변 풍경을 자랑한다. 나는 미리사처럼 색감이 따스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해변은 세상에 또 없다고 믿는다. 물놀이와 독서를 하고 마음이 동한다면 옆 동네에 등대를 보러 가거나 인근의 대도시 마타라를 기웃거려 보는 것도 좋다.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면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면 된다. 근데 이 여행지에 또 한 가지 다 공통점이 있죠. 장기 여행일 때 가능한 여행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3박 4일 여행 가면은 뭔가 랜드마크를 찍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장기 여행자들이 즐길 만한 여행지인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인도의 함피입니다. 화성 풍경이라고도 알려진 함피의 초지구적 풍경은 먼저 놀랍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준다. 비자야나가라 왕국의 수도였던 덕분에 멋진 유적들도 있다. 그러나 함피의 진정한 매력은 관광의 중심지인 함피 바자르를 뒤로 하고 강을 건넌 다음 비르파크샤라는 전원 마을에서 보내는 무상한 나날들이다. 지극히 아름답고 편안하다. 오토바이를 빌려 곳곳에 널린 뷰포인트를 둘러볼 수도 있고 근처 언덕 하나를 점찍어 두고 산책을 다녀도 좋고 보트로 강을 건너 함피 마을의 구경을 가도 좋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다. 비루팍세 쪽에는 식당 수가 적어서 끼니 때마다 반 강제로 친구 사귈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를 사귀기 싫다면 무뚝뚝한 동양인 노릇을 하면 그만이다. 성경님이 이틀 뒤에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간다고 이 책 이야기를 들으니 두 번, 세 번 계속 밖으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좀 재밌는 게 이분은 첫 번째 여행에서 되게 실망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여행을 오히려 찾아나가게 됐다라는 여행 그 지필 동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첫 번째 여행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주은님, 한비는 인도라고 합니다. 저도 인도는 안 가봐서. 그 다음에 라오스의 왕이왕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그 방송에서 봤던 방비행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방비행을 다녀왔는데 요즘은 난개발되는 바람에 명성은 실추됐지만 여전히 불굴의 아름다움과 불패의 석양을 자랑하는 전통의 강호다. 활동적인 여행가들은 카약타기나 동굴탐험, 트레킹, 튜빙, 파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마을 인근의 자연 속에 푹 빠져들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홍수를 이루어서 이곳에 머물다 보면 아직 한국을 탈출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준다. 이게 그 꽃보다 청춘에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졌죠. 근데 저는 그 꽃보다 청춘 나오기 전에 다녀왔는데 사실 약간 한국의 양구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즐길 거리가 더 많고 잘 정돈돼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양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팔의 포카라예요. 그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로 유명하고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한 패러글라이딩으로 이름 높지만
좋은 경치에 둘러싸여 편하게 휴식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장소다. 7층, 8층짜리 고층 숙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중이라 히말라야 조망이 나빠지고 풍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은 난감하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숙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숙소도 여러분들 요즘 잘 찾으시니까 약간 패스해보고요. 사실 시간이 다 됐구나. 여행길 친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도 좀 패스했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 요거였는데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행 전에 필요한 세 가지. 먼저 여행 방법 선택인데요. 여행 방법 선택 기술이란 배낭을 메고 각종 액티비티를 찾아다니며 짧은 시간에 긴 거리를 주파하는 여행을 할 것인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여행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홀로 여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노하우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얘기한 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두 가지를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 아, 세 가지가 되겠네요. 여행자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우고 각종 예약을 하는 자유여행, 자유여행. 그리고 비행기나 표, 숙소 등을 패키지로 예약하고 나머지 세부 일정은 개별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반 패키지 여행. 그리고 숙소뿐만 아니라 식당과 세세한 하루 일정까지 미리 정해진 계획을 따르는 패키지 여행이 있다. 뭐 이거의 성격별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는 패키지 여행 다녀왔는데 뭐 그런 나이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행 전에는 먼저 여행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습득인데요. 사실 정보 습득이 여행만큼이나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맨디님 감사합니다. 그 여행 정보를 모으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활동이다. 동시에 다양한 정보는 실제로 우리의 여행을 만족스러운 여행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나 여행에서 주로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은 낯선 여행지를 여행하기 전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행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좀 생각을 못했던 방법인데, 문학을 통해서,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화는 내러티브에 강렬한 시각 정보를 더해 우리의 역마살에 불을 붙이고, 소설은 내러티브에 풍부한 묘사와 상상력을 더해 나만의 행복한 여행을 꿈꾸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소설이랑 나 책이랑, 그러니까 책이랑 여행을 묶어서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뭐 아니면 영화나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들수 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영화의 배경이 된 미국 몬태나주의 공무원들은 미국 전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고 싶다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이 영화가 전달한 테마는 대자연 속에 녹아든 삶은 낚시만 하고 있어도 그 자체로 드라마가 된다. 브래드 피트를 보라. 인데 이에 이끌려 많은 사람이 블랙풋 강에 낚싯줄 한번 날리며 브래드 피트 노릇을 해보기 위해 그곳을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는 모르지만 저도 이 브래드 피트가 그 강물에 낚싯줄을 던지는 장면은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델마와 루이스를 보고 나면 너도 나도 망망한 그랜드 캐년을 차로 달리며 그곳에서 자유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싶어지고, 늑대와 추모를 보고 나면 미국 중서부 대평원을 달리며 버팔로를 쫓고 싶어진다. 반지의 제왕을 보고 나면 뉴질랜드 가고 싶어지죠. 뉴질랜드 산악 능선을 뛰어다니고 싶어지고, 러브레터를 보고 나면 홋카이도 눈밭에서 오겐키 데스카를 외치며 첫사랑의 아픈 추억을 되새기고 싶어진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되게 재밌는 여행 방법이 되겠다라는 점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영어인데, 영어를 그 현지인들에게 얼마로 깎아주세요라는 영어를 공부하지 말고 그 외국에 가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영어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축구 얘기만 하면 다 통하더라. 그래서 뭐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한테는 야, 그 동네에 뭐 어떤 팀이 잘하잖아.
뭐 유벤투스가 8강에 올랐더라 축하해 이런 얘기를 하면 여행자들이랑 굉장히 잘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도 좀 길게 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쿠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그 여행지하고 소설이나 영화를 묶는 게 되게 좋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유지태랑 이영애 나오는 영화 제목이 뭐죠? 그걸 보고 그 남해 아니 동해시와 삼척과 막 이쪽에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전 남자친 전전 남자친구와 그 대나무 숲에 가서 정말 그 대나무 그 숲소리 따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은수가 살았던 아파트도 가보고 막 이러면서 그 여행지를 찾아다녔는데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 패키지가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아, 맞아. 봄날은 간다. 네. 그래서 봄날은 간다 여행을 직접 찾아가지고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1장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여행을 왜 가지? 나는 여행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지만 자기 성격에 따라 여행 스타일이나 여행지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여행 그 서적은 일기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에세이 형식으로 자기의 감상을 적은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좀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의 여행기를 녹이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쪼개서 여행을 분석해 봤다는 것이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책을 보면 여행을 어디로 갈지 아니면 난 아직 여행의 재미를 못 찾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좀 알아서 여행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고 여행 계획을 세워보고 싶어 이러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여행지는 다르구나. 내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을 친구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줬던 여행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네. 방금 제 친구가 들어왔어요. 현정님. 제가 항상 캐리어 끌고 오지 말고 배낭 메고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목요일, 금요일은 방송을 쉬고요. 토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토요일에는 여러분이 많이 선택해 주셨던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이 책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수요일 밤인데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모두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